네, 안녕하세요. 숄더동 물리생활 TV입니다. 아, 오늘 또 새로운 구독자분이 오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구경을 하고 계세요? 지금 보면 이렇게 뒤집힌 애들이 네, 있다고 예,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일단 인사 먼저 하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아, 1학년이라고요? 진짜 네. 1학년이에요? 처음 만난 게 우리가 중학교 때 만났죠? 저희가 좀 인연이 있습니다. 아니, 이쪽을 보세요. 학생 이쪽을 보세요. 저는 집중을 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이고 현재 수산질병관리사를 희망 중인 최준서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름까지 말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아직은 어린 친구지만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체계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은 절대 아직 어린 학생이라고 무시할 수준은 아닙니다. 최근에도 저희 뭐 구피 어항이 하루에 5마리, 10마리씩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딱 와서 지금 물고기도 다 살아났어요, 진짜. 아니었으면 그 어항 애들 다 전멸할 뻔했는데 이런 약을 쓰시면은 나을 것이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거기에 따라서 갖고 있는 약으로 활용을 해갖고 이렇게 한 겁니다. 학생 여기 집중을 하세요. 아직 인사를 해야 됩니다. 얘네 봐. 지금 물고기한테 관심밖에 없어요. 역시 틀리죠. 이게 물고기한테 관심이 많고 관찰을 하면은 질병도 초기에 발견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기본적으로 네, 질병에 대해서 알려면은 네, 일단 뭐 하루 종일은 아니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얘네들한테 관심이 있어야 그렇죠. 뭐 몸 겉에 어떤 뭐 발진이나 우렬이나 발적이 생겼다 네, 혹은 뭐 눈이 튀어나왔다던가 호흡이 불안정하다는 거를 직접 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관심이 필요하세요. 이거 보시면은 저희 군분과들이 애들이 유형을 하는 게 보면은 중심을 잘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불회병이 의심이 되고 약간 이 친구도 이렇게 누워있거든요. 얘는 수컷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암컷 애들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진단명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첫 번째로 그냥 보고 진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불회병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배가 엄청 빵빵해요. 잠깐 비닐장갑 좀 하나. 장갑 필요합니까? 메스도 준비해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조수 역할 하겠습니다. 열면 죽어요. 얘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보면은 배가 엄청 빵빵해요. 배가 빵빵해요. 어유. 근데 지금 보면 헤엄도 잘 치고 힘은 있는데 이제 암컷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알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생식소라고 하거든요. 이 생식소가 있으면은 네, 열어봤을 때 밑에 이렇게 간이 있어요. 간이 있고 위에 이렇게 부레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알을 얘네가 기본적으로 못 나오면은 이게 계속 안에서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이제 결국엔 이 부레가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 부레가 이렇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그 간도 이제 압박이 되고 그래서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얘네한테 죽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군붕어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으시면은 바로 짜주셔야 돼요. 얘는 힘은 있는데 지금 자꾸 뒤집히잖아요. 네, 자꾸 뒤집혀요. 네. 자세히 보면은 항문에 네, 이게 열려 있는 거거든요. 산란관이 지금 열려 있는 건가요? 네, 보면은 지금 산란관이 정확하게 열려 있는데 네, 잘 안 보여요. 배가 진짜 빵빵하네. 네, 물에 또 옮기고 있습니다. 아, 이게 어항에 지금 창가에 있어갖고 이끼가 금방 끼네요. 제가 청소 며칠 전에 했는데도 이끼가 너무 많이 끼네. 아, 물고기 키우면 이끼는? 이끼는 그냥 어쩔 수 없죠. 그냥 청소 열심히 해주는 수밖에 없죠. 그쵸. 이렇게 안전하게 떴습니다. 꿀팁이, 뜰 채로 뜨면요, 얘네가 지느러미도 다치고 몸에 상처도 많이 나요. 그래서 베타 같은 경우는 컵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런 네, 걸로 뜨면은 상처도 안 나고. 아, 역시 물생활 꿀팁도 전해주고 있고요. 자, 좀 밝은 데로 갈까요? 밝은 데? 여기 일로 올까요? 밝은 데서 한번 봅시다. 아, 이 친구 건강은 해요. 몸 상태가 나쁜 건 아니고요. 이 산란관이 네, 두 개가 이렇게 열려 있거든요. 지금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네, 이제 얘가 지금 보면 피너잖아요. 피. 아마 알이 나오죠. 알이 나와야지. 알이 나오잖아요. 아, 이거는 지금 오래돼가지고 지금 보면 이렇게 피가 살짝 눌렀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알을 왜 낳지 못하는 거죠? 네. 기본적인 일반적인 금붕어들은 알을 낳아요. 네. 근데 이제 얘네는 사람들이 보기 좋게 하려고 개량된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네가 알을 낳아야 되는 상황에서 알을 제대로 못 낳는 경우가 많아요. 네. 지금 보면 피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이렇게 많이 나오면 빈혈 생기는데? 너무 제가 방치해갖고 좀 오래돼서 그런 거죠, 알이. 네, 이거는 자르셨어야 됐는데. 아이고, 제가 너무 무심했네요. 이거 눌러주는 강도는 어떤 표현으로 해야 될까요? 쓰다듬는 정도로만. 약간 쓰다듬는 느낌으로 꽉 누르는 게 아니라 쓰다듬는. 누르면은 내부 장기가 터지거나 네, 변형될 수 있어요.
저도 배가 너무 빵빵해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아, 이게 저는 약간 겁을 내갖고 좀 못하고 있었는데, 역시 이 친구는 물고기에 관심 많고, 이런 치료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치료하고 상태 보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잘 하네요. 아, 알이 다 썩어서. 아, 알이 썩었어요. 그 정도예요. 근데 뭐 감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럼 항생제 좀 투여해줄까요? 중심을 아직 못 잡거든요. 네. 지금 전 만져보면 저만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만져보면 여기가 네. 비어있다시피 느껴져요. 어, 그래요? 이게 원래 이 정도였던 게 이렇게 계속 늘어나니까 네. 이제 피부 조직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아, 늘어난 거구나. 이게 피부 조직이 늘어났다는 거 결국에는 내부에서 변형이나 괴사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아.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내부에서. 한 번 더 짜주고 얘는 이제 빨리 본항으로 옮겨주고 다른 애도 또 짜야 되니까 네. 아직 중심을 잘 못 잡네요. 또 다른 친구도 이 친구도 같은 증상인 것 같아요. 어, 얘는 활기차네. 오이고. 자, 이 친구도 또 어떨까요? 아이고, 또 걱정되네. 근데 얘는 또 그냥 불회병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얘는 눌렀을 때 느낌이 약간 다른데. 어. 근데 공통적인 게 배가 빵빵하잖아요, 지금. 얘는 또, 얘는 안 나오네, 딱 보니까. 해봐요.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걔는 약간 푸르름한 느낌이면 얘는 이제 약간 단단한 느낌이라서 그 알은 아닌 것 같아요, 얘는. 그쵸? 얘는 그냥 불회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불회병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불회병은 이제 치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알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얘는 아닌 것 같아. 얘는 알배가 찬 게 아닌 거네. 일단 물고기를 보면은요. 여기 이쯤에 이제 부레가 있거든요. 그쪽에 부레가 있다고요? 부레가 이쯤에 있고, 여기 이제 알집이 있고, 네. 수컷이면 여기 이제 정자가 있는 거고, 암컷이면 이제 여기 알이 있고, 밑에 이제 간이 있고, 여기 이제 소화 장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얘는 그냥 부레병 같기도 하네. 짜도 안 나오네. 얘는 생식 산란관이. 얘는 안 열린 것 같기도 하고. 얘는 일단 다시 넣어봐야겠습니다. 예, 얘는 다시 넣을게요. 진짜 일반적으로 불회병은 진짜 고칠 수가 없다고 많이 하거든요. 더 해봐야 돼. 불회병을 예방하는 방법이나 약간 어느 정도 호전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일단 호전시키는 거는 네. 그나마 좀 기대해볼 수 있는 거는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아, 금식을 하라. 네,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불회병이 생기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렇게 소화장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소화장기가 물고기 같은 경우는 위가 없어서 네. 먹으면 이제 바로 장으로 가고 이제 장이 사료가 많으면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오르면 이제 여기 있던 부레가 뒤틀리게 되는 거예요. 원래 아.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빠져나오거나 네. 아니면 이제 부레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쪽만 이제 크게 부풀거나 또 나오잖아요. 얘는 계속 아니 지금 물렁물렁해요. 금식을 며칠 정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한번 불회병을 고친 적이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사소진제랑 네. 비타민제라고 해서 네. 그거를 주사를 하고, 아, 주사를 해야 돼요? 거의 한 20일 정도 굶겼어요. 이제 그걸 주사를 하면은 밥을 안 줘도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금식을 시켰는데,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는 그냥 굶기셔도 괜찮은데, 아.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은, 이제 얘가 기본적인 대사 활동을 못 하게 되거든요. 밥을 네. 먹어야 사람이 힘을 내고 살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대사 촉진제하고 비타민제 이거 주사하고 기본적으로 주사하는 게 일반인분들은 쉽지 않아서 그렇죠. 그거는 저도 일단 주사하면 겁내 갖고 일주일 정도 한 굶기고 네. 이제 나아지는 게 없다 그러면은 걔는 좀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주사 처방은 진짜 전문적인 수상 관련 질병 관리원한테 문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병 관리원 가시면은 네. 처방도 해주시고 안내도 해주시는데 이제 방법을 안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수학 공식 안다고 문제 풀 수 없는 것처럼. 얘는 보면은 배가 이렇게 빵빵해 보이는데 이제 누르면 이렇게 푹푹 들어가요. 어, 그러네요. 짤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네. 얘는 복막에 염증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항생제 그 약을 며칠 동안 해주겠습니다. 계속 나와요, 계속.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금식을 자주 하진 않으면 기본적으로 모든 물고기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밥을 안 줘요. 일단 이 정도만 짜주고 네. 넣고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마 바로 돌아오진 않고. 예, 바로 돌아오진 않을 거예요. 안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미 뒤틀려서. 네. 얘는 워낙에 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초기에 모든 병은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그만큼 쉽고 빨리 회복이 돼요. 근데 방치를 하게 되면은 이게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고기 관찰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친구한테 도움을 많이 받지만, 여러분들은 가까운 수산질병관리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도 사실 네. 뭐 그냥 동네 집 앞에 뭐 동물병원 있듯이 네. 뭐 수산질병관리원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끔 한 달에 한두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방문하셔서 네. 이제 물어보면은 다들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거든요. 네. 말씀드리고 뭐 기본적인 약품이라든지 뭐 항생제나 비타민 뭐 그런 건 있어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뭐 매일매일 뭐 가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끔 한번 가셔서 그런 거 구매하시고 유익한 시간 보내셔도 괜찮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고등학생이잖아요. 네. 나중에도 이제 그런 관련과가 있나요? 대학교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산질병관리사가 되려면은 이제 네. 국가자격증이거든요. 네. 그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수산생명의학과를 졸업할 예정이거나, 그러니까 3학년 졸업할 예정이거나, 혹은 졸업해야 이제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자격이 그때 생기는 거라고요? 네, 그게 자격이 생겨요. 그래야 네. 이제 자격이 되니까 응시를 하고, 응시를 네. 해서 시험에 합격하면은 국가에서 이제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증을 부여해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업할 수 있고요. 여러 양식장에서 합법적으로 약품을 처방하고 물고기를 진료, 관리, 처방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어린데 말을 너무 잘해요. 왜 이렇게 말을 잘해? 아니 말도 잘하고 이게 말을 잘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게 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실수 나오는 거예요. 저보다 말을 너무 잘해. 부러운데? 우리나라에는 6개 정도 대학이 있으니까요. 네. 한번 검색하셔서 진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런 쪽으로 희망하셔서 알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이 성남에서 명문 고등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잘해요. 이거 사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머리가 좋거나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이 해당 분야에 관심이 많냐 이런 차이 같아요. 그러면은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전설이 있어요. 제 학교 다닐 때. 어떤 전설이 있냐면 영어 빵점 전설 아십니까?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과목 같은 거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저는 국사 같은 게 굉장히 지금도 관심도 많고 수학 영어는 잘 못했지만 국사 같은 건 거의 만점으로 열심히 했어요. 저도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죠. 과학 점수가 제일 높아요. 그래 과학 점수가 가장 높아요? 과학 점수가 제일 높아요. 역시 아주 제가 자꾸 어리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지금도 저보다도 물고기에 대해서는 더 지식이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할 거고 진짜 장래가 기대가 되는 친구입니다. 다들 관심 있는 진로 분야가 있으시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셔서 꿈을 이루실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오실 거죠? 다음에 와야죠. 알겠습니다.